네, 안녕하세요. 보호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토요일 아침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답답하네요. 많은 분들이 월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톨라율라 집에서 늦잠을 자던가, 그다음에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토요일 아침 지금 7시에요. 지금 여기 어디 가냐고요? 지금 역시나 회사를 가죠. 저 보호망은 월화, 수, 목, 금, 토, 토까지 계속 일합니다. 물론 이올라인은 제가 또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일을 또 이제 제가 직분이 있다 보니까 교회 가서 또 봉사직으로 또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또 예배 활동도 잘 드리는데 토요일까지는 제가 빡세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보험문이나 아니면 입사문이 언제인지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24시간 어떤 분은 24시간이라 해도 정말 새벽에도 보험문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나 아니면 입사 상담도 전화 주세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데 여보세요 이러고 제가 약간은 좀 성의 없이 뭐 통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전혀 아니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웬만하면 새벽 뭐 한두 시 두 시는 좀 약간 제외하고요. 뭐 12시 전에 네 오후 12시 전에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보험 상담이나 아니면 이제 뭐 증권 문서 아니면 입사 상담 제가 언제든지 마음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연히 모든 직장인이 일을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는 토요일날 아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안 했잖아요. 물론 출근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조용히 제 방에서 어떤 보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보상관에서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 제작 그리고 입사문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상에 누웠어요. 서태지였잖아요. 전 소태진 줄 알았어요. 막 한 방 한 칸에 있어가지고 막 창조하니까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많이들 그렇겠지만 뭐 그런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보험 쪽도 설명하고 보험 쪽이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뭐 정수기나 뭐 자동차 세일즈도 힘들겠지만 그런 분들 솔직히 앞에 상품이 있으니까 설명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보험 쪽은 무형화된 상품이잖아요. 아무래도 앞에 상품이 없다 보니까 정말 신뢰로서 말로써 말로 설득을 시키고 또 가입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물론 이렇게 약관도 있고 증권문서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보험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우면서 쉬운 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지금 작년치 보니까 업계 1위 연봉자가 보험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험 쪽 요즘에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연봉 정말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보험 일 하는 거 정말 잘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학벌이 뛰어나게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어느 부장에 정말로 이렇게 최고인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나마 보험 쪽으로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또 고객분들 한 분 한 분 성실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지금 보험 인생 14년 동안 많은 분들이 유치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 버텼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주도 가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좋으신 팀장님 만났고요. 앞으로 또 제주도에도 깃발을 꽂아서 또 그쪽에 또 하나의 터전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지방에 가서 또 여러분의 팀장님들 만나는데 일단은 입사 부문에 대해서 저는 가면은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교육이나 뭐 상품 내용 그리고 유튜브나 온라인 쪽 원하시면 제가 교육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우산이 없는데 비가 좀 많이 오네요. 그래서 비 맞고 왔는데 얼른 회사를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길거리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토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예 다음 주에 또 있을 뭐 보험 문의나 아니면은 고객 만날 분들 스케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스케줄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할까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험에 관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험아 그리고 제 밑에 계신 많은 팀장님들이 옆에서 보호를 해드리고 증권문서 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